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의 오늘 범위는 출애굽기 30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가장 적합한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앞으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도자로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지혜로운 마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혜로운 마음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연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연구란 어떤 일이나 사물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며 진리를 따지는 것입니다. 성막 제작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판독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 성막 만드는 일을 잘 시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성막 만드는 모든 과정을 끝낸 후 자신들이 만든 성막을 다시는 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업할 때는 천만 번 손대고 또 손대며 일했지만 모세가 설계도대로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난 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에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에서 31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9일 출애굽기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절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를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재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에서 3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설계도에 있는 성막의 분향단, 물두멍, 관유 그리고 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 금향단, 향단, 금단은 모두 금으로 제작되었으며 네모 반듯하고 상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제단은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 2규빗의 조각목으로 만든 뒤 금을 입혔습니다. 분향단, 금향단, 향단, 금단과 관련된 규례는 첫째, 거룩한 관유를 발라 구별할 것. 둘째,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를 것. 셋째, 여호와 앞에 끊이지 말 것. 넷째, 지정한 것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막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있는 두멍이라고도 불리는 놋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놋 물두멍은 길이가 228cm, 너비는 228cm, 그리고 높이는 136cm로 재료는 청동제 놋대야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먼지가 많은 사막으로 제사장은 반드시 물로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향기름인 관유를 발라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관유의 재료는 몰약, 육개, 창포, 계피와 감람기름으로 만든 상등향품이었습니다. 관유에 관해 주의해야 할 점은 제사장 외에 일반 백성의 몸에는 붙지 말아야 했고 관유는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거룩한 향은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향으로 이 향의 재료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에 유황을 분량대로 섞고 소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향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분양 외에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제사장의 옷과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건축 책임자로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법으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는 누구나 반세겔의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 속전은 생명의 속전으로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속전에 대해서는 민수기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살라야 하는 곳은 지성소 휘장 앞 성소 가운데 분향할 제단입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대대로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향을 사를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코 다른 향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후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74인에 속했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특권과 함께 주어진 엄중한 사명을 저버림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에 관한 엄중한 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기로운 향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이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